오늘은 15일 차입니다. 끔찍해요. 벌써 15일 차예요. 이제 9일 남았어요, 9일.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면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요거 이제 필기 빨리 끝나는 대로 필기 관연도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 필기 관연도 문제가 끝나는 날 우리 시험 봅니다. 뭐 시험 평가를 여러분 평가해야 돼요, 제가. 본의 아니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평가를 뭐로 할 거냐? 문제지 드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대신 할까 하는데, 몰라. 필답형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여기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실기 시험 또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평가하는 거. 근데 마지막 날 평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통보를 못 해드리니까 중간에 한번 할까 하기도 해요. 하여튼, 그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거 뭐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따느냐 안 따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63페이지에 통계 함수. 에버레이지라고 돼 있어요. 에버레이지 평균값 구하는 거고요. 에버레이지 A.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건데, 자, 엑셀을 실행해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버레이지는 다 알아요. 에버레이지는 다 알아요. 근데 에버리지 A는 뭐냐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에 10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여기는 홍길동이 들어 있습니다. 일지매가 들어 있어요. 요거에 대한 평균이 얼마일까요? 평균이면 뭐 지금 58에 40, 400이죠. 그렇죠. 데이터는 8개죠. 데이터는 8개죠. 숫자가 8개고 글자는 2개 있으니까 평균에서는 글자는 포함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똑같은 숫자니까는 평균이 50 나오겠죠. 자, 는 에버레이지 이렇게 블록을 잡으면 글자는 제외하고 숫자만 나와요. 그런데 에버레이지 A라는 게 있어요. 에버레이지 A. 그리고 블록을 잡으면은요. 데이터가 10개예요. 10개. 데이터 10개잖아요. A는 뭐냐? All. 다 잡아라 이거예요. 다. 그러면 데이터 숫자는 400이죠. 50짜리 8개니까 400이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10개잖아요. 글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는 400을 10로 나눠주니까 10개로 나누니까는 40이 돼요. 달라지죠. 그렇죠.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없으면 아무리 10개라고 하더라도 없는 거는 계산 안 해요. 우리 엑셀에서는 없으면 아예 계산을 빼는데 뭐라도 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는 숫자만 평균이냐 아니면 뭐라도 낀거 있으면 다 포함시켜서 평균이냐 개수에 포함시켜서 할 거냐. 그게 에버레이지와 에버레이지 A 이런 거고요. 에버레이지 if는 뭐예요?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하는 겁니다. 뭐 다음 중뭐50 이상인 거에 평균을 구해라.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어 좀 남학생들의 뭐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남학생들에 대한 국어 점수 평균 구하라 그러면 조건은 남자. 계산할 과목은 국어 점수 이렇게 되는데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들의 국어 점수 평균 구하라 그러면 조건이 두 가지죠. 여자라는 거하고 좋아하는 게 축구라는 거하고 조건이 두 개, 세 개씩 붙으면 그때는 average if s 복수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sum if 같은 경우도 조건이 하나일 때 합계 구하는 거지만 sum if s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합계를 구하는 거, 이런 거. count if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하나일 땐 count if지만 count if s 그러면 조건이 여러 개일 때 개수를 세는 거고. 뭐 max나 minimum이나 뭐 이런 거 어렵지는 않고요. max a는 Max A, Max A. Max는 뭐라 그랬죠? 최대값 구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글자는 어때요? 글자는? 글자는 계산 안 해요. 최대값, 최소값에서. 근데 True나 False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 안에 True나 False.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거든요. 근데 주어진 데이터가 다 마이너스인데 유독히 거기에 참이 들어가 있어, 참. 그럼 참은 1이죠.
미리 제일 크거든. 다른 데는 다 음수니까는. 그땐 맥스 A. 모든 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건 있더라고. 근데 최소값은 미니멈 A는 없더라고요. 맥스멈 A는 있는데, 시험에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뒤에, 밑에 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뭐. 그 다음에, 랭크는 우리 했었고요. 그렇죠? 요거, 메디안. 메디안과 모드가 필기시험에는 나와요. 메디안은 뭐냐면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니까 제일 중간에 누가 오느냐 하는 걸 계산하는 거죠. 모드는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이 뭐냐 이거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요. 어떻게 내냐면요. 다음 보기 중에서 결과가 가장 큰 값은 뭐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보기가 뭐가 있냐면요. 보기가 이제 보기는 예를 들어서 1, 4, 2, 3,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는 1번이 뭐냐면은 모드 이제 보기. 모드를 범위를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 범위를 잡으면 돼요. 2번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민 메디안 디안 뭐 이렇게. 그러면 이 모드는 뭐라 그랬죠 아까요?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죠?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가 뭡니까? 3이 두 번 반복됐잖아요. 3이 되겠죠. 그렇죠. 메디안은 뭐예요? 중간값이죠? 중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이 똑같을 것 같다는 느낌이. 1, 2, 3, 3, 4, 5 이렇게 나가죠? 답이 똑같네. 3이네. 3과 3 사이니까 3이네. 그럼 얘도 답은 3이죠.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또 이제 뭐 다른 걸 가지고 낸다든지. 그러니까는 함수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이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밑에 문제 있을 겁니다. 1번 문제 볼까요? 64페이지 보시면은 OX 채점 결과에 대하여 0이면 5면은 한 개당 20점을 준대요. 다섯 문항 시험 봤어요. 한 문항당 20점이니까 다 맞았으면 동글뱅이 다섯 개면 100점이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동글뱅이 개수가 몇 번이지 나오는지 체크해야 되죠. 그럼 카운트 if죠? 동글뱅이 개수를 세니까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카운트는 뭡니까? 1번 카운트는 범위 중에서 숫자만 세는 거죠. 근데 숫자가 없잖아. OX밖에 없잖아. 2번은 카운트 if죠. B2부터 F2까지 동글뱅이가 몇 개 나왔느냐. 그래서 개수마다 20점을 곱하면 된대. 2번이 맞는 것 같고. 3번은 뭐예요? OX인데 합을 구하래. OX가 무슨 합을 어떻게 구해. Sum if. 합계를 구하래. OX에 따라서. 답은 2번 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2번 맞나? 맞네. 2번 문제. 내림차순으로 등수를 산출하려고 그랬는데요. 랭크. 는 랭크 괄호 열고 누가? 내 총점 D2가. 그 다음에 D2부터 D5까지죠. D5까지죠. 그 다음에 1입니까? 0입니까? 0일 때 생략하는 거죠. 큰 게 1등일 때는. 1이면 작은 게 1등이라며. 0은 내림차순일 때 큰 숫자가 1등일 때 쓰는 거고 생략할 수 있는 거고 1은 작은 게 1등일 때는 생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큰 숫자가 1등이니까 보기 1번 아니면 3번이잖아. 뒤에 옵션이 1위로 끝나는 거. 1번은 왜 틀렸어요? 뒤에 두 번째인데 뒤에 달러 두 번째죠? 근데 달러 뒤에 두 번째라고 하면 돼요. 뒤 앞에 달러가 들어가면 되는데 두 번째 줄에다 달러를 걸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이 세 번째 줄로 못 내려가잖아. 달러는 고정이니까.
그러니까 3번이 맞는 말이다 이거지. 3번이. 1번, 3번의 문제 1번. 라지는 뭐죠? 몇 번째로 큰 거.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거. 가장 큰 거는 맥스고 가장 작은 건 미니멈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2번은 틀린 거고. 카운트 A는 뭐죠? 수 공백만 아니면 다 세는 거죠. 공백만 아니면 다 세는 거지. 3번이 맞는 말이네. 4번은 뭐죠? 카운트 if니까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거죠. 그 조건에 맞으면 숫자든 글자든 상관없어요. 카운트 if는 조건만 맞으면 세는 겁니다. 예. 그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수학 삼가감사 한번 볼게요. 아까 에버레이지 종류는 평균, 저기, 통계함수고요. 합계는 수학함수래요. 근데 삼각함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수학 및 삼각함수라고 범위가 따로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수학적인 기능만 함수로 내죠. 주로 합계 구하는 거나, 뭐 반올림, 라운드 계열 있잖아요. 라운드 계열. 이런 거. 라운드는 뭔지 아시잖아요.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올림, 내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ABS는 뭐냐면 절대값. 예전에 수학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절대값 X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면 절대값 X는 그냥 X고 X가 0보다 작다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절대값 표시에 마이너스 5 그럼 뭐가 되죠? 이거는 그냥 뭐가 된다? 5. 크기만 따지는 거야. 절대값이라는 거는 부호가 없이 크기만 있는 함수를 절대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양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두 수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는 어느 게 큰지 어느 게 작은지 몰라요. 계산을 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에다가 뭐 수 1번 빼기 수 2를 해주면 이게 이제 차이가 나오는 건데 이걸 우리는 ABS 수1 빼기 수2 이렇게 써주죠. 그럼 수 1이 클지 수 2가 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두 수에서 수의 차이를 계산해서 절대값이니까 부호가 빠진 양수값만 나온다는 거죠. 그때 ABS를 써요. 절대값 할 때. ABS가 absolute 절대값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INT는 정수화 함수에 소수점 이하를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MOD는 나머지 구하는 함수 우리 기억나시죠? MOD. SQRT는 제곱근인데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가장 큰 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물어요. 는 ABS 가로 열고 마이너스 4.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 보기는 는 SQRT 7인데 여기 INT가 딱 들어가요. INT가 딱 들어가요. ABS-4는 뭐죠? 절대값 4니까 4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럼 루트 7은 얼마입니까? 루트 7은 루트 4가 2고 루트 9가 3이잖아요. 루트 7은 2점 얼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INT니까 소수점 이하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2만 되는 거지. 2만. 이렇게 2만. 그렇게 해서 시험에 이렇게 4개는 하죠. 필기 시험에. 다음 중 뭐 값이 다른 거는 뭔가요? 뭐 큰 거는 뭔가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계산해봐야 아는 거죠. 파이는 안 물어요. 파이는 안 나오더라고. 파이도 이렇게 낼 수는 있어요. 는 INT
가로 열고 pi 가로 닫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3이지 뭐. 파이가 3.1419이 나가는 건데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리니까 int니까 3만 남겠죠. 근데 파이 함수는요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예,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거. 근데 파워는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 거듭제곱 아시죠? 2의 3승 뭐 이런 거. 는 파워 2,3 그럼 아 2의 3승. 3,4 그럼 아 3의 4승 이렇게. 파워. 는 파워 2,3 그럼 뭐가 된다? 이거는 2의 3승. 그러니까 2 곱하기 2니까 이제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함수고요. 요거는 함수고 파워는 함수고 요거. 이건 연산자예요, 연산자. 거듭제곱 연산자라 그래요. 수학에서는 2의 3승에서 위에다 쓰지 않습니까? 2의 3승이라고 위에다 쓰는데 컴퓨터는 위에다 쓰기가 어렵잖아요. 워드가 아닌 이상은 쓰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2의 거듭제곱이라 그래서 거듭제곱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연산자, 얘는 함수. 그 다음에 트렁크. 자, 트렁크하고 INT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자, 트렁크는 만약에 6.7 그러면 뭐가 된다? 이거는 6이 돼요. 는 트렁크 마이너스 6.7 그러면 뭐가 된다? 이런 마이너스 6이 돼요. 근데 INT 6.7 그러면 뭐가 된다? 이건 6이 되고요. INT 마이너스 6.7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7이 돼요. 트렁크는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리는 함수입니다. 사실은 INT는 소수점 이하를 자르는 함수가 아니에요. 본래 예, INT 함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을 갖는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6.7 이라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을 넘으면 마이너스 6으로 가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1 해갖고 양수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6.7을 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7로 가야 돼. 6을 넘어가면 7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으니까 6으로 내려오는 거죠. 마이너스 6.7은 마이너스 6으로, 마이너스 6이 넘어가는 숫자고요. 마이너스 7이 적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을 가져요. 근데 트렁크는 그냥 잘라버리는 함수입니다.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리는 함수예요. 양수도 음수가. 그러니까 트렁크랑 INT는 양수일 땐 똑같아요. 양수일 땐 똑같은데 음수일 때는 1 차이가 나요. INT가 1 작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수를 쓸 때는 뭐 둘이 같으니까 결과를 그냥 소수점이 안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그러나 원래 뜻은 다르다. 트렁크는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리는 함수고 INT는 최대 정수값으로 바꾸는 함수고. 그 다음에 자릿수는 아시죠? 만약에 라운드 해가지고 자 이건 뭐죠? 라운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 여기다 1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 소수점이 한 자리만 남겨라. 그러니까는 점 7이 되겠죠? 점 6789니까 반올림해서 점 7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소수점 두 자리만 남겨라 그러면 점 6781군데 점 68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2 하면 뭐예요? 10의 자리에서 1 10, 두 자리, 두 번째 자리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여기에서 반올림해라. 그러면 12,300 되겠네. 그렇죠. 12,400이 아니라 여기서 반올림 당하니까는 그렇죠.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1 쓰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반올림 하는 거니까 12,350 되겠죠. 그때는 50 되겠죠. 근데 2를 쓰니까 여기서 반올림해서 쳐야 되니까 12,300으로 끝나죠. 12,400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거. 1번 문제 오른쪽 옆에 넘겨보시면은 다음 중 수식의 실행 결과가 옳지 않은 거 됐어요. MOD 는 MOD 가로 열고 13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냐. 13을 3으로 나눠도 헷갈리는데 마이너스 3으로 나누네. 일단 넘어가고 파워 3,2 뭐예요?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3 곱하기 3이니까 9 되네. INT 7.4 그 마이너스 8이죠? INT 7.4 마이너스 8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린 거지 뭐. 트렁크는 소수점이를 무조건 잘라버리니까 양수, 음수 상관없이 소수점이가 없어지는 거고. 100만원 이상 판매한 회사들의 판매 금액에 대한 판매 금액을 합계를 구하라고 되니까 썸이프죠 뭐 당연히. 그러면 조건이 어디에요? 판매 금액 중에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B2부터가 조건이죠. B2부터 C5까지가 B2부터 B5까지인데 답이 있나? 아, 1번 썸이프 있네. B2부터 B5까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따옴표 안에 크거나 같다 1,000,000 이렇게 컴마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안 돼요. 우리가 는 썸이프 써가지고 여기다가 범위를 주고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계 구할 범위를 주잖아요. 합계할 구할 범위를 이렇게 주는데 지금 썸이프를 쓰고 B2부터 예. B5까지 그리고 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100만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디에요? 똑같아. 이 똑같을 때는 얘를 안 쓴다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생략된 거는 이 뒷부분이 생략되는 거는 같아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때 조건에 여기 지금 책에 보면 이렇게 따옴표가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아 쉼표가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구분해 버려요. 이렇게 여기서 굽 딸려요. 얘 따르고 얘 다른 애로 인식하거든. 컴마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볼 때 100만원이라고 썼으니까 컴마가 찍혔지만 조건을 쓸 때는 컴마 찍으면 안 돼요. 일단 그거로 봤을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틀린 거야. 따옴표에 컴마가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틀린 거고 네 번째는 그냥 썸이잖아요. 뭐로 오로지 다 합계 구하는 거잖아. 조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 번째도 틀린 거지.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B2부터 B5까지 그렇게 조건을 걸고 이제 범위를 찾아간 건데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건 자체를 잘못 쓴 거지. 컴마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틀린 거다. A1셀에 567802 있어요. 10여 자리에서 내리말에. 그럼 라운드 다운이네. 그럼 1번 2번은 아니네. 그렇죠. 1번 2번은 아니잖아. 그런데 10여 자리에서 내림이니까 마이너스 얼마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네 번째 밖에 없잖아. 그렇죠. 1번은 라운드 그냥 반올림이잖아. 1번, 2번은 그러니까 아니고 3번은 컴마 2니까 이거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남기라는 거니까 우린 소수점 이하가 아니라 소수점 이상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틀린 거고. 필기 문제는 아니다 생각하는 걸 걸러내고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주관식이 아니잖아 우리가. 단답형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를 먼저 골라내면 돼요. 자, 텍스트 함수. 텍스트는 이제 글자 중에서 뭐를 찾는 건데 레프트 그럼 왼쪽에서 몇 개 잘라라. 라이트 그럼 오른쪽에서 몇 개 잘라라. MID는 중간에서부터 몇 개 잘라라. 몇 번째에서 몇 개 잘라라 이런 거고. 어퍼는 대문자, 로어는 소문자.
트림은 양쪽 공백 제거, 중간에 있는 공백은 하나만 유지. 여기다 하나 더 메모하셔야 돼요. 양쪽에 공백은 제거하는데 중간에 공백이 낄 수가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하고 한칸 띄고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공백은 제거하고, 양쪽에 있는 공백은 제거하고, 중간에 있는 공백은 하나는 유지해줘야지. 붙일 수는 없고, 이렇게 붙일 수는 없고, 떨궈 해줘야지. 이것이, 트림이라는 함수의 뜻이에요. 트림이라는 뜻이 함수야. 양북쪽의 공백만 제거하면 안 돼요. 중간에 있는 공백은 제거하되,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유지해라. 하나일 때는 어차피 내비, 하나면 하나니까 내비둬야 되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find하고 search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요.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요. wildcard를 사용할 수 없대요. search는요,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없고, wildcard를 사용할 수 있대요.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 차이만 기억하세요. 예. 그 다음에 find나 search. 얘들하고 find b, search b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b자가 붙은 거는요, b자가 안 붙은 거는 우리말이든 숫자든 글자든 다 하나씩 찾는 거예요. 하나씩. 홍길동 그럼 세 글자. 그런데 find b 그럼 뭐야? 홍길동 그럼 여섯 글자야. 우리말은 두 글자씩 먹어. 영어나 숫자는 한 글자인데 한자나 특수기호, 하트 모양, 클로바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특수기호는 두 글자로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B가 없으면 무조건 한 글자. Find B나 Search B처럼 B가 붙으면 우리 그 한글 코드처럼, 한글 코드에서 유니코드가 아닌 조합형이나 완성형에서는 영문자나 숫자는 1바이트, 특수기호, 영어, 우리말, 한자는 2바이트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Find B, Search B고. find나 find b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와일드카드는 예를 들어서 김별표 그럼 뭐야, 김씨라는 사람을, 김씨성을 가진 사람 찾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find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search 계열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는데 대신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약간 좀 특성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보면은 1번 문제 볼까요? 안녕 옆에 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붙었네.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는 안녕, 그 다음에 녕 하세요 따로따로 붙어있네. 그렇죠? 엑셀에 한번 입력을 해놓고 볼까요? 여기는 안녕이라고 써있고요. 여기는 안녕이라고 써있고, 옆에는 하세요라고 되어있고, 여기는 안녕하세요라고 되어있고, 여기는 안녕이고, 여긴 영이고, 여기는 하고, 세고, 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left b1. 얘네, 얘. 자, 눈 left b1, 콤마 몇 글자? 두 글자. 그 왼쪽에서 두 글자를 자르니까 하세네, 하세? 하세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는 MID 가로 열고 C1, 안녕하세요에서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면 어떻게 돼? 안녕하, 하서부터 하세, 하세가 되겠네? 하세. 는 라이트 무슨 글자? C1, 안녕하세요라는 글자에서 두 개를 자르래. 그럼 뭐 세요네, 세요? 오른쪽에 두 글자니까 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답인 것 같은데? 다 하세인데? 는 C2, C2가 한데 얘랑 뭐를 결합하래? D2? 그럼 하하고 세 결합하면 하세네? 하세. 그거는 right 함수 오른쪽에 두 개 자르니까 세요네. 얘가 틀린 거죠. 얘는 세요고 나머지는 하세, 하세, 하세인데. 레프트 라이트 미들이라고 하는 거, 앰퍼센트 결합하는 거, 이거로 문제를 내기도 하는 거죠. 1번 서치. 서치는 뭐라 그랬어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한다? 안 하죠? 서치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파인드는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A라는 글자가 어디에 있어요? 오토메이션에 앞에 A가 있네. 첫 번째 있네. 2번 서치 소문자인데 대소문자 구분 안 한다 그랬죠? 오토메이션에 앞에 대문자 A가 A잖아. 그러니까 소문자든 A, 대문자든 찾았네. 3번 find A. find는 대소문자 구분한다 그랬죠? 소문자 A가 오토메이션에 첫 번째는 대문자 A고 UTOMA 여섯 번째 소문자 A가 있네. 얘는 6번에 여섯 번에 찾은 거지. 여섯 번 find 대문자 A. 대문자 A는 첫 글자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1인데 얘만 세 번째만 6이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서치하고 파인드하고 개념을 모르면 뭔 소리인지 모르지. 뭐 A를 찾긴 찾았는데 이게 뭔 뭐를 찾으라고 하는지 정확히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꼭 맞은 거 찍죠. 네, 틀린 걸 찍으면 좋은데. 자, 이어. 이어는 날짜에서 년월일 중에 연도, 연도만 빼내는 거고 month는 월만 빼고 day는 일만 빼고 hour, hour는 뭐예요? time, 시간 중에서 시분초 중에서 시만 빼오는 거고 minute는 분만 표시하는 거고 second는 초만 표시하면 되고 weekday? weekday가 필기시험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는 weekday 뭐야? 날짜 옵션이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해당 날짜, 해당 날짜의 해당 날짜에 대한 요일을 숫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너 무슨 요일이니? 월요일이야? 수요일이야?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너 요일이 뭐니? 나 3이야. 난 7이야. 난 2야. 이렇게 숫자로 표시한다 이거지. 예. 근데 는 위크데이 날짜를 쓰고 옵션 1을 쓰면은 이거 뭐냐면 일요일이 1이 되는 거고요. 월요일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 가다가 토요일은 어떻게 되죠? 토요일은 6이 되겠죠? 일요일은 틀렸다. 토요일이 7이 되는 거죠. 그렇죠. 토요일이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요일이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위크데이 날짜를 쓰고 옵션 2를 쓰면은 이거는 월요일이 1이 되는 거예요. 화요일이 2가 되고요. 그럼 토요일이 6이 되겠죠? 그러면 일요일이 7이 되겠죠? 월, 화, 소, 목, 금, 토요일이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크데이 날짜 옵션 3이 있는데 날짜 옵션 3까지는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월요일이 0입니다 화요일이 1이고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뭐가 되겠죠? 6이 돼요. 그냥 0번째 이런 게 나와 버려서 좀 불편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옵션 1이 아니면 2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당 날짜가 평일인지 아니면은 휴일인지 판별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는 if weekday 어떤 날짜를 주고 옵션 2를 줘요. 옵션 2를 주면은 1, 2, 3, 4, 5는 어디죠? 월화수목금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6, 7이면 휴일이죠.
주 5일제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다면, 5보다 작거나 같다면 뭐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를 평일이요 라고 불러요. 아니면 뭐죠?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 는 if weekday 날짜 이 쓰고 나서 6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휴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평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옵션 1을 쓰면 어떻게 돼? 옵션 1을 쓰면은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이니까 애매하죠. 1 또는 7이면 휴일이고, 1 또는 7이면 휴일이고, 아니면 이제 어떻게 쓰냐면 는 if, 는 if 오아 오아 weekday 날짜 그럼 1 쓰면 일요일이 1이 됐잖아요. 그렇죠. 1 또는 weekday 날짜에 해당한 옵션 1을 주고 나서 얘가 7이면 뭐예요?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 중에, 동시가 아니라 이 중에 어느 거라도 만족하면은 이때는 휴일이 되는 거죠. 휴일. 1 또는 7도 아니면 뭐예요? 2, 3, 4, 5, 6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평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옵션은 어떤 걸 쓰면 좋으냐. 근데 일반적으로 왜 옵션이 1이면 1을 붙여놨냐. 우리 달력이 1 월화수목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날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요일부터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옵션이 1이면 1부터 나가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월요일부터 나가는 건 이제 두 번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옵션도 있는데 0번째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도 계산합니다. 문제 요일 계산하기 는 추수 weekday 날짜 옵션 1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옵션 1을 주면은 옵션 1을 줬을 때 1이 뭐예요? 옵션 1을 줬을 때 1이 일요일이죠? 여기다가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옵션을 2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2를 쓰면은. 월요일부터 나가야죠? 월요일부터 나가야잖아. 그러니까 뒤에가 뭐가 돼? 일요일이 들어가겠지. 옵션 3을 쓰면 어떻게 돼요? 0번째가 없잖아. 0번째가 없잖아. 옵션 3은 안 써요. 요렇게 옵션 1을 쓰게 되면 일요일부터 나가는 거고, 옵션 2를 주면은 월요일부터 나가야지. 순서가 그러니까 위크데이에 해당하는 요일에 따라서 추수니까 고르세요. 1, 2, 3, 4, 7까지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는 추수하고 위크데이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꼭 문제를 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산해요? 바보같이. 자, 한번 해볼까요? 저기 오늘 날짜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다가 는 여기 있는 대로 제가 써볼까요? 여기 있는 대로 쭉 써볼게요. 여기 있는 대로 써가지고 요 날짜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가 오늘 목요일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목요일을 왜 이렇게 찾냐고. 여기다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꿈뻑 뭐라고 해주면 돼요? 뒤에다가 괄호 열고 A만 넣어주면 되지. A3개가 요일 나오는 거잖아요. 셀서식만 넣어주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런 함수 두 개를 섞어서 쓰냐고. 셀서식으로 탁 처리하면 돼. 그래서 실무에서는 셀서식으로 할 수 있으면 셀서식으로 다 해야지 굳이 함수 쓰면 욕먹어요. 내가 힘들어. 내 머리가 힘들어. 근데 시험 문제는 셀서식으로 내는 것보다는 함수를 내야 어렵게 문제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내는 거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써야 똑똑하다 그러지. 어떻게 자동으로 요일이 나오니? 셀 서식이 그런 게 있어요. 함수로 계산했는데 그래도 되는데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에 대해서 날짜에 대한 셀 서식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아까 YYY 뭐 MMDD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요 뒤에다가 뭐를 써주면 돼? 요것만 써주면 되죠. A3개 쓰면 뭔데? 월화수목금 토 이런 거고 A4개를 쓰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오지. 셀 서식으로 해주면 제일 편해요. 셀 서식으로 해주면 편하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 문제. 아니다 또 있다. 이데이트도 있다. 이데이트 그렇죠. 이데이트는 뭐래요? 이런 겁니다. 는 이데이트 2016년 04월 28일 오늘 28일인데 여기다 3 그럼 뭐가 돼요? 3개월 후 2016년 7월 28일 되겠고 마이너스 3수 뭐예요? 3개월 전 1월 28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데이트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월수 있잖아. 3이면 3개월 후 마이너스 3이면 3개월 전 이거예요. 자 이오먼스 이거는 예를 들어서 2016년 4월 28일인데 3 그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3개월 후에 그 달에 마지막 날짜를 요 플러스 3은 뭐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3개월 후예요. 3개월 후니까 2016년 07월 28일 이렇게 끝나는 거지만 이어 먼스는 뭐냐면 3개월 후니까 2016년 07월 31일 7월달은 31일까지 있죠. 그 달의 마지막 날짜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쓰면 어떻게 돼요? 3개월 전이니까 1월달이잖아요. 1월달 그 1월달의 마지막 날짜 1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이 데이트하고 이어 먼스에 대해서 필기시험에 나왔었어요. 예. 그 다음에 워크데이라는 말이 나와요. 워크데이 날짜를 주고 여기 이제 그 날짜 수를 주죠. 날짜 수 이렇게 주면은 그 해당 날짜로부터 날짜 수만큼 훗날이죠. 훗날인데 휴일은 제외하고 평일로만 휴일은 제외하고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6년 4월 28일 오늘부터 시작하래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15일간 근무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날짜부터 15일간 일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단 휴일은 제외하고 평일만. 그러면 날짜 중에서 날짜를 한번 좀 볼게요. 이건데 날짜가 여기 있는데 오늘 하루 시작했죠? 그럼 내일이 이틀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빼야죠. 그렇죠? 여기 3일이고요.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 11, 12, 13, 14, 5월 18일이 끝나네. 15일째네. 15일간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날이 마지막 날짜가 되는 거죠. 4월 28일서부터 15일간 한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근데 사실은 이 안에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어요. 그럼 그 워크데이 함수 여기 뒤에다가 옵션을 주고, 우리 회사는 요 날짜, 특정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는 공휴일이니까 일 안 합니다라고 범위를 정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야. 5월 6일이 임시공휴일이야. 그렇게 되면 두 날은 또 공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15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가 아니라 하루 이틀 지난 이날이 15일째 되는 날이 되는 거죠. 그게 워크데이예요. 일하는 날. 일하는 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오늘 휴가를 출발한대. 오늘 휴가를 출발한대. 그럼 며칠 날 회사에 출근하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원래 쉬는 날이니까 빼고, 나 3일간 휴가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평일, 근무일 3일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오늘이 이날인데, 3일간 휴가를 가겠다라고 하는 건 뭐죠? 하루. 오늘 하루, 이틀, 3일 요거죠? 그러니까 이날 회사에 들어오네.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그런 거죠. 그걸 워크데이라고 한다 이거죠. 워크데이.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이어 뭐 FRAC라고 되어 있는데, 뭐 비율 차지하는 건데, 이건 시험에 못 본 적 못 본 것 같아요. 비율 차지하는 함수는. 여기 보니까 비율 차지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어. 워크데이까지는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업무상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오늘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날짜가 있는데 5월 1일, 5월 5일, 5월 6일, 이게 휴일이야. 휴일. 그럼 이제 15일간 내가 일을 한다 이거지. 15일간. 그러면 는 워크데이, 워크데이를 써주고, 시작 날짜가 요 날이고, 기간은 이 날이고, 여기 홀리데이, 공휴일은 이만큼이 또 있다고 더. 그러면 이걸 날짜로 바꿔야 돼요. 이제 숫자가 나와서 그런데 이걸 날짜로 바꿔주면은 5월 23일 날 일이 끝난단 말이야. 28일, 29일, 5월 1일은 또 토요일이니까 놀지만, 저기 공휴일이라서 노는 거고, 여기 휴일이라서 노는 거고, 뭐라서 놀고, 5월 5일 날은 이제 목요일 평일인데 또 휴일이라서 놀고, 임시공휴일이라서 놀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또 놀고, 하여튼 평일만 계산해서 15일간 계산하면 이날 시작해서 이날이 끝나는 날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는, 실제 업무상에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느 회사에 지금 건물을 짓는단 말이야. 저희 집 앞에 보니까 건물을 짓더라고. 300일간 일한대. 300일간 공사한대. 그럼 300일간 공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평일만 300일 일하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300일이 아니라. 그렇게 따질 때. 그럼 이제 토요일 일요일 끼면 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시험에 내기도 하더라.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82년 12월 4일에서 오늘까지 경과된 날짜를 어떻게 해라? 그냥 날짜에서 날짜 빼는 게 제일 좋아요. 1번은 뭐예요? 1982년 12월 4일이죠? 1982년 12월 4일이라는 숫자가 세 가지가 콤마 되어 있죠? 이걸 데이트로 넣어주면 얘가 날짜가 되는 거거든. 근데 데이는 어쩌라고? 데이가 뭔데? 어느 날짜에 대한 일수를 빼줘야 되는데 날짜도 괄호 안에 없잖아. 무슨 날짜가 없잖아요. 그렇죠? 2번은 뭐죠? 데이. 데이 안에는 날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날짜가 없잖아. 3번도 이어나면은 날짜가 있어야 돼요. 날짜가 없잖아. 어느 날짜에 해당한 연도를 빼라는 거잖아. 이어는. 그러니까는 먼스든 데이든 이어든 간에 괄호 안에 날짜 형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1번에도 없고 2번에도 없고 3번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1, 2, 3번 다 틀린 거야. 4번은 뭐죠? 오늘 날짜에서 투데이 1982년 12월 4일을 빼래. 그건 맞는 거지 뭐. 일단 1번은 틀려. 2번도 틀려. 3번도 틀려. 왜 틀린지 말씀드렸죠? months나 day나 year 괄호 안에는 날짜가 들어가야 된다고. 날짜가. 근데 날짜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러가 나야지 당연히.
2번은 뭐예요? 이어 먼스 먼스 이데이트 이게 뭐예요? 2015년 3월 20일에서 2개월 후래. 그러면 5월 20일이죠? 거기에 먼스 월을 빼래. 그 5네. 이데이트는 뭐예요? 이데이트 2015년 3월 20일을 3으로 하래. 그럼 3개월 후잖아. 6월 20일 맞네. 이어 먼스는 뭐예요? 2015년 3월 20일에 2개월 후니까 5월달이죠? 5월 31일이잖아. 5월달의 마지막 날은 이어 먼스는 그럼 3이 틀렸네. 뭐 2015년 3월 20일을 3개월 전으로 돌아가래. 그러면 2014년으로 가겠네. 뭐 12월달로 돌아가겠네. 지금 1번 2번 4번은 다 이데이트죠. 근데 3번은 이어 먼스인데 결과가 이데이트랑 똑같잖아. 지금 3번이 5월 20 그러면 이데이트가 5월 20인데 이어 먼스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상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요령 있는 사람은 1번은 먼스니까 먼스 빼더라면 이데이트고 2번 이데이트고 4번 이데이트잖아. 이데이트 이데이트 이데이트고 3번은 이어 먼스인데 결과가 똥이라면 이데이트가 이상한 거지. 그렇죠. 요령 있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논리함수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